여러분 반갑습니다. 겜요입니다. 오늘은 로켓에서 새롭게 출시한 벌칸2 미니 에어 무선 키보드를 가져왔습니다. 벌칸2 미니 에어는 기존에 있던 벌칸2 미니에서 2.4GHz 무선 연결과 블루투스 기능이 추가되고 디자인이 약간 변경된 벌칸2 미니의 무선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기존 벌칸2 미니와는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벌칸2 미니 에어만의 기능은 어떤 게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레츠 고! 먼저 제품의 구성품으로는 키보드와 USB 동글, C2 USB 케이블,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USB 동글을 키보드 내에 보관할 수 있다는 점은 마음에 들었고, 제품의 외관을 살펴보면 벌칸2 미니 에어는 65%의 사이즈로 우측 방향키와 딜리트 키까지 있는 사이즈인데요. 일단 풀베어가 비교를 했을 땐 약 이 정도로, 펜키리스와 비교했을 땐 약 이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키보드의 무게는 상당히 가벼운 편이며 들고 다녀도 부담이 되지 않는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기존 벌칸2 미니와 비교했을 때 디자인에서 차이라고 한다면 키보드에 상단 바가 생겼습니다. 기존에는 상단이 밋밋했다면 벌칸2 미니 에어는 상단에 로켓 로고가 들어가고 로고에 RGB가 나오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저는 기존 디자인보다 이번에 새롭게 변경된 디자인이 좀 더 괜찮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벌칸2 미니 에어를 드리니까요.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이외에도 변경된 점이 있는데, 기존 벌칸2 미니는 C타입 케이블을 중앙에 꽂았지만 벌칸2 미니 에어는 좌측에 꽂는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고, 좌측에 전원 버튼과 우측엔 USB 동글을 수납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무선 키보드를 리뷰할 때마다 얘기하는 거지만 전원 버튼은 키보드를 움직이지 않아도 온오프가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벌칸2 미니 에어는 좌측 상단의 전원 버튼과 USB 동글 수납 공간까지 있어 무선 키보드의 기본은 확실히 지킨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상단 플레이트는 기존에는 헤어라인 처리가 들어갔지만 벌칸2 미니부터는 헤어라인이 빠져 RGB 강량은 조금 줄어든 느낌이 있지만 은은하게 퍼지는 느낌은 좀 더 괜찮았는데요. 게임을 하다보면 보통 어둡게 해놓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알루미늄 플레이트의 경우 헤어라인 처리가 들어가게 되면 빛이 반사되어 눈이 부신 경우가 있었는데, 이게 은은하게 퍼지다 보니 눈이 부신 경우는 없었습니다. 키보드 바닥면에 그런 방지 구멍과 길게 부착되어 있고 3단으로 높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벌칸2 미니와 비슷하면서도 약간은 다른 느낌으로 이번에 바뀐 디자인이 좀 더 괜찮은 것 같고, 사이즈에서도 호불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디자인에선 호불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키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캡은 기존 벌칸2 미니와 동일한 ABS 재질의 키캡이 사용되었는데, 벌칸2 미니부터 키캡 상단이 조금 두꺼워졌는데요. 기존 벌칸 프로 TKL의 경우 키캡 한쪽이 얇고 ABS 재질이다 보니 장시간 사용할 경우 키캡 한쪽이 닳아 없어지는 이슈가 있었는데, 벌칸2 미니부터 키캡이 두꺼워지다 보니 그런 이슈는 없어졌고, 이번 벌칸2 미니에도 동일하게 두꺼운 키캡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위치가 십자 스템으로 원하는 키캡으로도 변경해 사용할 수 있는데요. 요즘 로켓 타면 RGB 뽕이 좀 차잖아요. 그래서 투명 키캡으로 변경을 해봤는데 어떠신가요? 확실히 괜찮죠? 기존 키캡이 키캡 사이가 살짝 멀고 미끄러운 재질이라 좀 부러이신 분들은 가지고 계신 키캡으로 변경하셔도 되고, 이런 반투명 키캡으로 변경할 경우 디자인이 좀 확 바뀐 느낌이 들어서 새로운 키보드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솔직히 저는 기존 키캡이 좀 호의 영역은 아니고 일반적인 키캡으로 변경했을 때 디자인이 좀 더 사는 느낌이라 메인으로 사용한다면 무조건 변경해서 사용할 것 같더라고요. 스위치는 로켓 타이탄2 광학 스위치가 탑재되었는데요. 일반 기계식 스위치보다 빠른 입력이 가능하고 기판의 빛을 이용해 작동하는 방식이다 보니 기판이 고장나지 않는 한 스위치의 고장은 잘 나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타건감은 일반적인 적축 스위치와 비슷하지만 적축보다는 키압은 조금 더 있는 편이었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요즘은 래피드 트리거가 탑재된 자석축이 유행을 하고 있고, 래피드 트리거 기능이 필요 없는 사람들은 이제 기계식 스위치로 나누어져 광학축의 입지가 조금 살짝 낮아진 느낌이 있어 이 부분은 살짝 아쉽더라고요. 물론 빠른 입력을 원한다면 광학축도 괜찮지만 자석축의 경우 입력 지점까지 설정할 수 있어 체감상 광학축보다 자석축이 좀 더 빠른 느낌도 있고, 타건감을 원한다면 기계식이 있어 광학축은 어떤 사람들이 쓰면 좋을까를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광학 스위치이지만 기계식 스위치의 타건감을 구현해놔서 자석축보다는 타건감이 훨씬 좋다는 장점은 있었습니다. 자석축은 그냥 쑥 들어가는 느낌으로 타건감만 놓고 본다면 그리 좋지 못한데, 타이탄2 스위치는 확실히 기계식 느낌이 있더라고요. 타건감을 비교해서 들어보면
총울림은 없는 편이었지만 확실히 키보드가 가벼워서 그런지 타건을 세게 할 경우 아주 약간의 울림은 있었는데요. 하지만 저가형의 키보드처럼 총울림이 막 귀를 때리는 그 정도는 아니고 정말 귀를 가져다 대고 키를 눌렀을 때 들리는 정도였습니다. 스텔의 경우 기존 벌칸2 미니는 스페이스바 쪽에 철심 소리가 유난히 잘 들리는 편이었는데 이번 벌칸2 미니 에어는 스텔에 신경을 썼는지 철심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는 편이었고 기존 벌칸 시리즈보다 타건감이 확실히 업그레이드된 느낌이 들었는데 키캡에 따라 소리도 달랐거든요. 타건음을 한번 비교해보면 그리고 이번 벌칸2 미니 에어에도 듀얼 LED가 들어갔는데요. 대부분의 키보드는 상단에만 RGB LED가 나와 어두운 방에서 폰트만 보이는 반면 벌칸2 미니 에어는 FN키를 누를 시 아래 멀티미디어 키에도 RGB가 들어와 좀 더 직관적으로 키를 누를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키보드 중에 듀얼 LED가 들어간 키보드는 로켓 제품밖에 없는 것 같은데 확실히 RGB에 좀 진심인 것 같은 느낌? 요즘 로켓에서 나오는 신제품들도 RGB가 어마어마한데 RGB LED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로켓 세트로 맞추시면 RGB 뽕만큼은 확실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능입니다. 벌칸2 미니 에어는 로켓 섬 소프트웨어를 통해 5개의 프로필 설정과 사운드 피드백, 배터리 확인이 가능하고 신호 강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배터리의 경우 최대 240시간이라고 하는데 RGB 사용량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 같고 RGB를 끌 경우 무려 750시간이 사용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사용해본 키보드 중 배터리 시간은 가장 긴 것 같고 실제 사용을 했을 때 RGB를 중간 밝기로 켜놓고 사용을 했는데 절전 모드가 있어서 그런지 일주일가량 사용을 해도 배터리가 거의 닳지를 않더라고요. 찾아보니 표준 모드로 사용 시 150시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아마 현존하는 무선 게이밍 키보드 중 배터리 시간은 가장 길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터리 상태는 앱을 통해 PC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FN키를 누르고 있을 경우 V키에 나오는 컬러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고요. 또한 2.4GHz 무선 연결뿐만 아니라 블루투스 연결도 최대 3개까지 가능한데 기기간 전환 속도는 약 이 정도로 대탑과 노트북, 태블릿을 전환해가며 사용하기엔 충분한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로켓에서 항상 강조하는 이지 시프트 기능도 사용 가능한데 평소엔 기존 키보다 동일한 키로 입력이 되지만 이지 시프트 기능을 설정해두면 캡스락을 눌렀을 땐 설정해둔 키로 입력이 가능하고 게임 모드까지 설정하게 되면 키 하나당 총 3개의 입력을 설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켓 아이모 조명 시스템을 통해 여러 로켓 제품과 연동을 할 수 있고 본인이 원하는 RGB 효과로도 변경 가능합니다. 오늘 리뷰한 벌칸2 미니 에어의 가격은 219,000원으로 유선 버전인 벌칸2 미니와 비교했을 때 70,000원가량 비싼 가격대인데요. 벌칸2 미니 에어의 장단점을 정리해보면 우선 장점으로는 현존하는 무선 게이밍 키보드 중 가장 긴 배터리 타임, 2.4GHz 무선과 블루투스 3개 동시 연결이 가능하다는 점, 강압 스위치를 사용했지만 기계식 스위치를 타건하는 느낌을 느낄 수 있다는 점, 가벼운 무게와 긴 배터리 타임, 작은 사이즈로 들고 다니면서 사용하기에 무리가 없다는 점, RGB 뽕맛이 좋다는 점, 기존 벌칸2 미니와 비교했을 때 스테빌이며 타건감이 좋아졌다는 점이 장점이 될 것 같고 단점으로는 기본 제공되는 키캡의 질감이 미끄럽고 타건감을 살리지 못한다는 점, 타건을 세게 할 경우 통울림이 약간 있을 수 있다는 점, 자석축이 대세인 요즘 기계식 스위치와 자석 스위치 중간에 껴있는 애매한 포지션의 스위치 정도가 단점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광학 스위치만의 긴 수명은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뀐 디자인이며 배터리 타임, 가벼운 무게, 동굴 수납 등 무선 키보드가 갖춰야 할 기본기는 제대로 갖춘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분들에겐 제가 단점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장점이라고 느낄 수도, 장점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단점이라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제 리뷰뿐만 아니라 여러 리뷰를 확인해보시고 구매를 하시면 실패 없는 구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영상 끝!